오늘의 소식입니다. 울산 암컷화박물관에서 내년 3월 29일까지 2019년 특별기획전 대곡천 사냥꾼을 마련합니다. 선사시대 대곡천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복원해 그 속에서 반구대 암컷화의 인류학적인 가치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박물관 및 문화예술 관계자와 일반 시민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특별기획전 개막식이 열렸습니다. 이번 전시는 1부 대곡천과 사냥꾼, 2부 대곡천 도구가 되다, 3부 대곡천의 사냥꾼 등 3부로 나눠 진행되며 대곡천에 살았던 사람들이 남긴 바위 그림인 반구대 암각화를 통해 선사시대의 사냥 암각화를 소개합니다. 암각화 박물관 관계자는 이번 전시는 평소에 접하기 어려운 다양한 대곡천의 암각화 모형과 실험 석기, 영상 사진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울산의 문화와 생활 소식을 알려드리는 해오리 문화가 알림입니다. 로맨틱 코미디 연극 운빨 로맨스가 울산 현대예술관 소공연장에서 열립니다. 그림을 사랑한 화가 빈센트 반 고흐의 이야기가 10월 4일과 5일 울산에 찾아옵니다. 쇼미더머니에서 화제가 되었던 래퍼들의 무대를 라이브로 즐겨보시죠. 이상으로 울산 시정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